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에 더 참사 그 정말 쓰레기들이 매매에 가서 뭐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경찰에다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나 봐요. 그 왜냐하면 본인은 괜찮지만 가족들이 일단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변 보호 요청하게 되면 경찰도 하게 되고 또뭐팔뭐손이 스마트워치 이거 해서 이제 누르면 빨리 경찰이 올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장치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떻게 법무장관 이건 무슨 우리가 무슨 저쪽 중동 지역의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정말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근데. 근데 정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야당 내에서도 다 비판하고 있고 하는데 심지어 참. 현근택마저도 예, 비판할 현근택마저도 정도니까. 예. 비판하는데 유일하게 옹호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털보. 예, 털보 김어준 선생. 자, 김어준이가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찾아가는 것이 비판받을 때가 있다. 만약 상대가 힘없는 개인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데, 그 대상이 한 장관이라면 권력자라면 취재해야 하는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권력자들은. 아니, 그런데 한동훈 장관 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매일 아침 나와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고 국회 갈 그렇죠. 때마다 기자회견하고 왜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매일 만나는데? 아니 근데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 집에 안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 방지법에 보면 집 밖에서 하는 거다 방지 들어가는데 그냥 김어준이 이자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법에 대해서도 1도 모르는 게 이게 주거침입죄라는 것은 이 도어락에 손만 대도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유죄 판결 난 그런 판례도 뭐 수두룩벅적한데 참그 머리에 그거죠. 그러니까 더 탐사 수준의 김어준이 근데 저는요 김어준 같은 자가 이런 걸 거들고 나오니까 오히려 더 판이 커져가지고요 이 패준 세력들의 실상 이 패준 세력들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정치 학습의 기회를 이 김어준이가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유라가 보니까 거의 사회운동가로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정유라 멋져 정유라가 부려요. 멋져 부려. 참 인생 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정유라가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가 이게 이제 집에 안 들어가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토킹이 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몰랐다. 김어준 씨집 앞에서 캠핑할 파티원을 구한다. 캠핑 그 하는 사람들 구한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요, 뭘. 집 안에만 들어가지 않고 유튜브 취재차 왔다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대로 되돌려 준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좀 좋은 데서 산답니다. 성북동에. 성북동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살아요. 김어준은 자산가입니다. 그 저희 회사 있는 그 충정로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저 다스베이다 안에 서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시커먼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스베이다 그 찍고 하는데 그 건물이 김어준 거예요. 건물 건물 자체가요? 자체가요. 그리고 그 지역이 뭐냐면 앞으로 개발 예정지예요. 제가 참 희한한 게 지금 거기만 개발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최고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그 철로 바로 이쪽 옆에 이제 충정로 로타리에서 그 종근당 고저 밑에 사이에 고기가 있는데 거기가 아직까지 이제 조그마한 식당들 그다음에 옛날 집들 많이 있고 거기만 개발이 안 됐거든요. 딱 거기에 건물 3, 4층짜리 그걸 김어준이 갖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시커멓게 그냥 다그뭐 페인트로 칠해놨는데 그럼 김어준이 타고 다니는 그집차큰거 있습니다. 그거 다 해놔놓고 이제 다스베이더를 거기서 찍는데 그러니까 그게요. 실제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 또 엄청난 수익이래요. 그쪽 개발이 되면. 김어준이 뭐 해갖고 이렇게 돈 버는 아니, 거예요? 김어준 지금 보십시오. TBS에서 저 1년에 6억씩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6억씩. 다스베이다 그것도 얼마나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진우요. 주진우 저그 벤츠 최고급 사양 타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누굽니까? 정 누구예요? 그 국회의원. 옛날 저 정봉주. 정봉주. 그 부부가 다 벤츠 타고 다녀요. 그들은요, 낙곰수다 완전히 이 사회에서 부자들이에요. 그 낙곰수에서 돈을 얼마나 땡겼는데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김호중 같은 경우는 지금 다스베이다 하고 거기에 또 무슨 마켓을 하잖아요, 마켓. 아. 자기들 그 사람들끼리 네. 뭐 파는 마켓도 하잖아요. 옛날에 김호중이 뭐, 저, 성기구 팔고. 예, 네, 뭐 그런 거 팔았다. 하지 않았어요? 예, 네, 네. 거기는 성공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이가 이게 이제 이 더 탐사를 어쩌면서 옹호하고 나섰는데 네. 왜 옹호하고 나섰을까? 보면. 자기하고 너무 닮았다. 그러니까. 자기 후계작감이다. 예. 뭐, 그렇게 생각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지, 남 얘기 같지 않으니까. 예. 제 2의 뭐, 김호준이 되려고 하는 뭐, 강진구가 뭐, 그렇게 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 이들의 생각을 보면, 저는 뭐,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 이 서울의 소리 이 집단들을 보면, 어디 가서 무슨 뭐, 보복 취재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이영훈 교수, 누구, 저, 누굽니까? 유석중 교수인가요? 아, 유석중 교수. 네, 뭐, 막 사무실 들어가서 그냥 조패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짓거리들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테러 집단이지, 이게 무슨 취재 집단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요번에 이 더 탐사 이놈들은 완전히 아작을 내야 돼요. 예, 네. 쓸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하였고, 아작을 내야 됩니다. 네. 참. 이게 참 김어준이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하고 나섰고 이러니까 이제 권익위도 이제서야 청담원 술자리 제보자에 대해서 아 공익신고 아니다 네.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전현희가 이 전현희 이거 정말 진짜. 얼마 전까지 말이죠. 네. 예? 공익신고자 뭐 검토한다고 그러니까요. 제보자를 냈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기서 빠진다 손 뗀다 해놓고 실무 보고 따로 또 다 챙겨갖고 세 번이나 받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공무원들이 만들어온 그 저 문건에는 공익 제보자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그 지시해서 써놨다. 그러니까. 예?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익 제보자가 돼? 야, 직접 진짜. 본 사람도 아니고 네. 그 제3자가 본 거를. 네. 그래갔더니 이놈이 이제 지금 보니까 자기가 이제 완전히 후달려갖고 자기가 이게 트위터 팔로워가 17,000명이래요. 네. 17,000명 오니까 이거 빨리 저 저를 좀 지켜달라고 제보자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나선 겁니다. 이 똥줄이 네? 탔네. 네? 또 똥줄이 탔어. 참 기가 막히네 네. 진짜. 아, 이 쓰레기들 진짜 어떡하죠 이거. 이걸 예. 한 번에 이거 추어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 어떡하다. 자, 이런 진짜 쓰레기들한테 예, 이 기성 언론에서 이 오염이 돼갖고 이런 거나 지금 뉴스거리로 다루고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무슨 뭐 왜 이거하고 자꾸 민주당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안 끌고 들어가려면 김의겸의 대변인 사퇴시키고 국회의원직 사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건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지금 네. 계속적으로 협업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하고. 그럼 협업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치 깡패라고 이야기를 한 게 결국 이 저 놈들하고 더 탐사하고 네. 민주당하고 협업했으니까 협업한 사람을 지금 대변인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짜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못 자르잖아요. 못 잘라요. 못 잘라요. 최애 대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 한번 네? 끝까지 한번 가보죠. 이재명의 최애 대변인 김의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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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하여튼 참, 아, 이런 물을 흘리는 이런 집단들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참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참 이런 참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 예산은 단독 처리하겠다고 지금 네. 으름장 놓자.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뭐. 네,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랬어요. 저는요 가만놔두고 다 해보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보면 국민들이 네. 느끼실 겁니다. 네. 야, 우리가 왜 쟤들을 저렇게 많이 뽑아줬나? 네. 어? 그거에 대한 대가 그대로 국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네. 지켜보시죠, 뭐. 그렇죠.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킹스팡님. 김포 빅마마 좋은 생활님 고맙습니다. 김종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고요. 이재웅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문준님 고맙습니다. 뚜비네 집님 네 항상 또 감사드립니다. 구만봉님 또르릉님 이름이 또르륵 또르륵이네요. 네 생강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자율구독료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미리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오늘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저희 어벤져스 첫 번째 토크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 어벤져스 멤버들 6명이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장소가 한 4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네. 저희들 조만간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무료로 할까라고 생각해 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 보수의 정신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무료라는 건 또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렇죠. 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저희도 이득이 아니라, 네. 그 뭐 저희들 대관료도 하고, 저희도 알바생도 있고, 네.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사실 행사 비용으로 다 가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기념품까지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한 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여러분들 지원을 받아서 그날 이렇게 입장하실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고 나갈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 바라고 그날 12월 10일 날 저희 이제 우리 지원님 저 그리고 이도화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저희 이도훈님 그다음에 네. 이제 장해찬 우리 원년 멤버죠 네, 청년 네. 재단 이사장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저희들 12시 반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